자, 봅시다. 본문상. 자, 앞에 우리 비유적인 표현 네 가지 나왔어, 그지? 인생은 롤러코스터. 뭐였죠? 미끄럼 틀이 뜨거운 난로야. 자, 하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화난 말 드는 총알. 아, 그 사람의 화난 말이 그냥 그한테 총알이었어. 그지? 마지막이 뭐예요? 내 눈에 사과야. 그지? 자,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 made. 자, 여기도 위치, 아가 생각된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래? 만들어진 비유적인 표현들에 대해 생각해봐. 자, 요 만들어진 비유적인 표현이 뭐야? 위에 나와있는 네 가지.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뭐를 생각해? 뭐에 대해서? What you already know about the world. 자, 너가 이미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 이거잖아. 요거랑 요거를 생각해봐. 선생님, 지금 이거 표시해주는 건 해석 대부분이 틀려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위에 있는 표현과 표현들 4개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 자, then, 그러면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얘도 의, 주, 동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롤러코스터 얘기만 나온 거죠. 자, 이제 잘 생각해 보고 나서 이제 뭘 의미하는지 보는 거야. 자, 만약 너가 데이디아라는 걸 안다면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뭐, 롤러코스터는 goes up and down. 막 위아래로 갔다는 걸. 자, 그럼 너는 데디아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인생도 또한 lots of 많은 up and downs. 그죠? 인생도 또한 많은 그래, 오르락내리락이 있다는 거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However, 그러나, 아, 인생은 롤러코스터야. 알죠? 그러나 너는 자 not always 부분 부정이지. 네. 선생님이 여기다는 굳이 체크 안 했지만 여기다 부분 부정 하나만 적어놔.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이라는 게 뭐야?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 그래. 너는 항상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자, 왜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게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너는 fail to see니까 모를 수 있다죠? 아는 걸 실패할 수 있다는 거, 그지? 뭐를? What 의 주 means 동사지, 그지? 자, 내 눈의 사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를 수 있어, 이거죠. 오케이? 자,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비록 뭐일지라도. 너가 모든 단어 뜻을 아, 이해할지라도. 어떤 단어예요? Make up the metaphor. 그 메타포를 구성하는. 자, 그 메타포를 구성하는. The apple of my eye. 하나하나하나 뜻 다 알잖아, 우리. 근데, 어? 내 눈에 사과?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어, 내 눈에 사과 뭐예요? 그래. 사과는 어때? 예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눈에 예쁘다. 매기는 거죠? 네? 매기는 거잖아. 아, 진짜요? 희민아, 너는 내 눈에 사과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눈엔 예쁘다. 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알겠지? 여기 답은 안 나왔지만, 그죠? 그 다음에 매기의 캔디, 똑같은 거죠? 매기의 캔디, 이것도 매기는 거죠? 그 네 개의 캔디, 네 개의 캔디 가사 내용이 뭐야? 남자가 여자 베껴 먹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달콤한 캔디는 어때요? 달콤한 말. 그래. 그래서 귀에다가 달콤한 캔디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꼬셨더니 아, 튀는 거죠. 알겠어? 뮤비 찾아. 자. 그래서 아, 메타포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자,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유니버셜. 알겠지? 보편적인. 자, 같은 뜻 제너럴.
일반적인. 알겠지? 자, 반대되는 뜻 specific. 자, 우선은 이 유니버셜을 쓸 줄 알아야 돼. 뜻을 알고. 나 그때도 물어봤잖아. 유니버시티, 대학. 유니버스, 우주. 이건 유니버셜. 보편적인. 전 지구의 보편적인. 보편적이라는 게 뭐야? 유명하게. 누구한테나 이거잖아. 이제 자, 거의 보편적인 메타포. 자, 영어 학습자들은 절망해서는 안 돼. 아, 메타포 이거 어렵네. 절망하면 안 된대요. 자, 많은 메타포들은 왜 거의 보편적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많은 문화에서 인생은 is compared to 뭐랑 비교가 된대요? 여정, 여행이랑 비교가 된다, 종종. 많은 문화에서 그렇다는 게 보편적이라는 말이지? 네. 자, since. 여기서 since는 때문에죠, 때문에. 네. 자, 인생은. 이거 나왔네. regard A as B. 수동태로 바뀐 거. 인생은 뭐로서 여겨지기 때문에야? 목적이 있는 여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think of A as B도 나왔네요. 그것을, 그것은 뭐야? 인생이지. 네. 자, 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출발, 여정, 목적지, 시작, 중간에 어떤 행복, 그리고 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지, 그치? 인생을. 자, 그래서 더 플러스 형사가 뭐죠? 그래, 모모한 사람들. 자, 근데 두 가지,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복수보통명사, 그게 모모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는 추상명사로 쓰여요. 자, 예를 들어서 더 뷰티풀. 알겠지? 그럼 뭐야?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쓰일 수도 있고, 추상명사라고 하는 뭐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거. 그럼 뭐야 이거? 뭐야? 아름다움, 미, 그치?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이때는 얘는 무슨 취급? 얘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고. 알겠지? 오케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 개념 알아둬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자, 능형 젊은 사람들은 자, 뭐 좋은 인생에서 좋은 시작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거지. 젊은 건 이제 처음 디파처잖아. 그죠? 너희들. 알겠어? 자, 그리고 디 에이지 되니까 이때 뭐예요? 나이든 사람들이야, 나이듦이야. 나이든. 듬. 듬. 듬이에요. 뭐로 알 수 있어? 자, 중요해. 여기 S 없죠? regard에 S가 없다라는 건 얘가 복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뜻이 뭐야? 나이든 사람들이란 뜻인 거지. 여기 S가 붙으면 늙음 이런 뜻이고. 알겠죠? 이거 이해되지? 자, 나이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regard에 AGB네요. 뭐로써? being at the end of the road.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으로서 여긴다 이거죠. 됐어? 이제 내일모레 이제 죽을 사람들. 선생님은 아직은 중간이죠. 그죠? 죽을 사람들은 아, 이제 내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왔네 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 선생님 이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이거 했죠? 예? 했죠?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으로서 여긴다. 자, 이때는 이 뎁셀부터 해석했잖아. 네. 그러면 이거 빼,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이때? 죄기. 그래. 자, 지금 처음 나온 거야. 죄기 용법이죠. 자, 이거 뎁셀부터 꼭 써야지. 뎀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서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니네는 저것 때문에 그래. OX 문제 때문에 강조 용법이다. 뭐 재기 용법이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오래된 한국 옛날 팝송에는 파퓰러 대중가요에서 자, 그 가사들을 시작을 하는데, 가사가 시작을 하는데, 인생은, 자, 이거 원더, 원더가 뭐예요? 방황하다 이거지. 방황하다. 근데 원더러야. 방황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나그네죠,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가사가 있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알겠어? 어, 이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잘 모르세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든가 이거예요. 알겠어? 어울려요. 근데 목소리가. 노래 졸라 잘해. 됐어요? 네. 그런 가사가 가사로 시작을 한다 이거야. 자, 이것은 명확히 대디아라는 걸 보여준다. 자, 뭐 인생 뭐로서의 인생이에요? 여행으로서의 인생은 나름 메타포 비유가 아니야. 어떤 비유? 영어에서만 독특한 비유가 아니야. 자, 여기도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네. 어? 형용사는 보통 앞에서 꾸며주잖아. 네. 근데 뒤에서 꾸며주네요. 그럼 여기도 뭐 생략됐다고 보면 돼? Which is 생략됐다고 보면 되죠. ing나 pp가 꾸며주는 것처럼. 알겠지? 요 형태도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타예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한 장. 처음인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메타포가 어떻다고 표현한 거고? 보편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보편적. 그지? 아, 아까 스페시픽도 써줬지만 보편적인 거에 반대가 유니크한 거죠? 네. 어느 문화에서만. 자, 그럼 보여주세요. 문화적으로 독특한 비유 표현들인 거죠. 자, 물론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 자, 문화적 차이가 있다. 메타포에는. 자, 이것들은 자, for the learning problem이에요. 학습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For you, 너한테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거죠. 자, 이것들이 가르치는 거 뭐야? This 유니크한 메타포. 저거라고 봐도 되지만 요 앞 문장에서 보면 뭐야? 컬처 문화적 차이죠. 문화적 차이. 그죠? 이 문화적 차이들이 너에게 학습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밑에. 자, 한국 사람들은 자, 이것도 5형식이에요. 잘 표시해놔. 자, something 같은 거, thing 같은 건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요? 그래. 쉬운 무언가를. 자, 얘가 목적어지. 뭐라고? Cold gruel. Gruel이 죽이에요, 죽. 식은죽이라고 표현한다. 뭐뭐를 뭐뭐라고 이거죠. 목적어, 목적법.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녀를 의사로. 이제 5형식 잘 나오, 계속 나오니까. 자, 반면에 Native Speaker of English. 자, 영어 원어민들은 그것을 A Piece of Cake라고 부른다 이거지. 자, A Piece of Cake도 근데 사실 보편적이지. 우리말은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 그지? 그런 표현이니까. 근데 여기서 얘를 이걸로 들었으니까. 됐죠? 이게 이제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식은죽이고 쟤네는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부른다고. 자, 그 다음에 옛날 사람이야. 나이 든 사람. 뭐를 가지고 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은 be cold. 불린데 뭐라고 영어에서는? 공룡. 그래, 공룡이라고 불린다 이거지. 공룡 언제 살았던 애들이야? 엄청 오래전. 엄청 오래전에. 그러니까 공룡이라고 해요. 우리 유튜브에서는 화석이라고 해야죠. 화석. 아, 고인물. 그래, 고인물. 화석이라고 해서 화석. 이제 막 나이 들었는데 유튜브 하고 있으면 이제 화석이라고 놀리죠. 알겠지? 지금 영어에서는 공룡이라고 한다는 거야. 와, 씨, 공룡이네, 공룡. 막 이러면서. 자, 근데 그와 같은 단어가 공룡이죠? 네. 의미할 수 있대. 뭐를? Very big person in Korean. 한국어로는 매우 큰 사람. 우리 서장훈을 우와 공룡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알겠지? 그 말이야. 한국에서는 우와 서장훈 보고 공룡이다 공룡 그러면 뭐예요? 되게 큰 사람을 공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과서를 유치하죠? 네. 그러나 그 자, 그다음에 치킨. 여기서 치킨은 치킨은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병아리. 알겠어? 그래서 볼까요? 자, 만약 너가 어떤 사람을 병아리라고 치킨이라고 미국에서 부르면 그는 extremely upset. 엄청 화를 낼 거야. 왜냐면 그것은 여기서 치킨을 말하는 거지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core 겁쟁이에요. 겁쟁이. 알지? 겁쟁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치킨 같은 새끼야. 알지? 자, on the other hand 아까 인하더 월드랑 비교 잘 해야지. 반면에 치킨은 refer to 언급하다라는 뜻이야. 이거 해석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 자, 뭐를 inexperienced person in Korean. 한국어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언급할 수도 있다 이거지. 알겠어? 우리는 요즘에 뭐를 써요? 리니에 붙이잖아. 리니. 네, 어린이. 어린이가 아니라 주식 처음 하는 사람 주린이. 우리들은 뭐예요? 공린이 이제 공부 처음 하는 사람. 공린이. 그 뒤에 어린이 리니를 붙이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병아리, 아유 병아리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병아리라고 한다 그러지.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자, 여기 이태리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에요. 알겠지?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라는 어떤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거죠. 뭐라고 말했대? All the world, 모든 세계 is a stage. 세상은 무대다. All the men and women, 모든 남성과 여성은 단지. 여기서 플레이어는 그럼 뭐예요? 배우. 배우죠, 배우. 무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플레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연극이잖아. 그치? 여기서는 배우란 뜻이죠. 뭐, merely는 only죠, only. 자, 모든 사람들은 그냥 배우들이야. 라고 말했었대. 그치? 자, 그러니까 We cannot conquer the stage. 우리는 무대를 정복할 수 없어. 뭐로 가득 찬? 자, 얘도 형용사 뒤에서 끊어주는 거네요. 그럼 얘도 뭐 생각된 거야? Which is. 그치? Be full of metaphor. 메타포로 가득 찬 무대를 자, 무대라는 건 세상이잖아. 메타포로 가득 찬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 세상에 모두 있는 메타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나 we do not need to have stage fright. 무대 공포증이지? 네. 그렇다고 내가 메타포 모른다고 영어를 못 배우는 거 아니다 이거죠. 무대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우리는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어. 뭐 하기만 하면 we are ready to learn. 우리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as 주어 캔이죠. as 주어 캔 같은 거 뭐야? as possible. 아까 as possible이 뭐였어? 가능한 뭐뭐하게 가능한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됐어요? 네.